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21년도 신축년 개띠 운세를 알아볼 건데요. 나이별로 운세 좀 알아볼게요. 개띠들이 고집이 세요. 개가 갖는 특성이 고집이 세다는 게 아니고 옛날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개는 집 잘 지키고 주인을 위해서 충성심 보이고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자립심이 강하지. 그러니까 사주팔자에 그 개띠가 갖는 그 사주가 예술계통, 체육계통 이런 쪽이 많이 맞는 직업이 그렇게 많이 맞으니까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 그리고 예능이라고 해서 뭐 요즘에 텔레비전도 많이 나가고 만약에 그걸로 자기 재능이 발휘가 되지 않거나 나보다 워낙에 뛰어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오르고 싶은 그 길까지 못 오르는 사람들은 그런 계통에 관련된 일을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연예인이 돼서 아니면 가수가 돼서 아니면 남들 앞에서 보여지는 그런 일을 해야지 된다 그러면 카메라 관련된 그런 직업을 가져도 좋아요. 그리고 여행사도 많이 하시더라고. 신축년의 개띠는 내가 보는 개띠는 좋아요. 28살 이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일하는 그 패턴도 파악을 했을 테고 그리고 40대 개띠는 조상바람 뭐 이런 거 있어도 본인들이 워낙에 조상바람을 또 타고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개띠들이 보통 조상이 칠성을 많이 타고난 분들이 많아서 윗대에서 많이 빌었다 소리를 어디 가면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점 보면 너네는 칠성에 뭐 빌었던 분이 있다. 네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하는데 따지고 보면 옛날에 안 빌었던 할머니들 없을걸? 못 빌어서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지 않았으면 어쨌든 살아계셨다면은 죽을 때까지 자식 잘 되라고 마음으로 빌든 물도 놓고 빌든 빌었던 분들은 분명히 있다고요. 그게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대신에 이제 이 개띠들은 초년의 고생들을 좀 많이 하는 게 많아요. 초년의 고생들을 하고 자립심 강하니까 다시 일어서서 자수성가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 자기 재능, 자기 사주에서 오는 그런 특징 이런 거를 갖다 잘 찾으시면 많이들 직업을 잘 잡아야 먹고 살기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고 52세 경술생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송사 구설 직장에서 누군가 일을 하다가 내가 진급을 하고 싶다 아니면 이동을 하고 싶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은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주변의 시샘 그 다음에 송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구설 아무리 뻔뻔해도 옆에서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신경 하나도 안 쓰는 사람 없어요. 좋든 나쁘든 표를 하든 안 하든 신경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거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거 조금 그냥 쿨하게 넘기시면 올해도 뭐 이렇게 무난하게 넘어갈 거라고 보여지고 답답하면 와서 나한테 그 사람 흉 보고 그럼 나도 같이 욕하면서 같이 흉 봐주고 그러다 보면 계속 풀리고 그러는 데가 여기니까 오셔서 언제든지 상담하실 수 있으면 오시면 좋겠어요. 어쩌나 저쩌나 그래도 코로나 지나갈 때까지는 그저 야무치게 주머니에 돈 따박 넣어놓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